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왜 이렇게 한 박자 늦게 하는 거야? 네? 왜 듣기 늦게 하냐? 좋으시라고. 아. 자, 오늘은 저희가 더 클래스에서 매년 이제 8.15 광복절 때마다 출시를 했던 에디션들이 있는데 오늘은 에디션 딱 한 제품이 아니라 세트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트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성능은 어떠한지, 가격은 어떤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 세트품에는 이 케미컬하고 이 타월 총 8가지의 세트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애국심이 조금 느껴질 만한 이런 디자인으로, 디자인은 이번에 진짜 잘 뽑았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시장에 어떤 디자인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전에는 그냥 케미컬에 조금 붙여놓고 뭐 이런 수준인데 지금 이건 뭐 도시락 폭탄도 아니고 뭐 이게 던질 수 있는 뭐요? 뭐요? 너 일본군. 나 아니요. 나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에요. 제놈.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디자인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어볼게요. 시작해볼게요. 에? 어떻게 해요? 열어볼게요. 시작해볼게요. 이 태극기는 조심히다로. 저 오늘 안 쓸 거예요. 그냥 쓰면 안 돼. 이번 세트품에 들어가 있는 프리워시하고 카샴푸예요. 우선은 이 두 개를 합쳐놔야만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가 나옵니다. 이 뭔가 나타나더라고? 잘 좀 들어봐요. 대음 구겨졌네. 아이 참나. 자, 그리고 이 색깔도 일부러 이렇게 뽑아낸 것 같아요. 이 태극기를 연상케 하는 색깔로 디자인을 뽑아놨어요. 참 노린 거지 뭐. 진짜 저격을 제대로 하고 나왔는데 작정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프리워시의 희석 비율은 1:10의 중성 프리워시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보편적인 1:10으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중성 프리워시제고 하나는 뭐죠? 가장 같은 경우에는 버킷에 사용할 시 1:500으로 사용할 수 있고 500:1 홈렌스로 사용하면 1:10으로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 얘도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기존 이 두 제품이 기존의 더 클래스에서 버블맥스 라인업과 크게 성능이 다른지 안 좋은 똑같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통만 바뀌었어, 통만. 통하고 색깔만 바꿨지. 근데 두 제품 성능은 사실 요 근래에도 그 한 디테일링 유튜버분들이 뽑았더라고요. 상반기 가장 이제 좀 핫한 아이템, 그리고 성능이 가성비가 좋았던 아이템으로 뽑혔던 애들이라 성능 설명은 사실 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을 안 하고 그 뒤에 코팅제 라인업들이 조금 더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더클래스에서 흔한 이제 블레이신, 지금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거를? 아, 살짝만 말씀드리려고. 기존 제품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성능으로 나왔다고 해요. 본인들 코팅제를 팀킬을 하는 하필 에디션 때. 이 두 제품은 사실 가성비도 워낙 좋았고 써보신 분들도 많아서 따로 성능에 대한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저희가 프리워시하고 카샴푸 작업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즐거운 음악 들으시면서 눈과 귀를 호강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 사이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참 타이밍 좋습니다. 이 영상 나갈 때. 아휴... 요즘 날씨가 좀 더우니까 프리워시제를 좀 타주고 여기 카샴푸 조금만 타주세요. 여기다가. 네. 아 됐어요. 한 요렇게만 좀 타주면은 굳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 8.15라 딱 지금 여름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철이라고. 한철이지. 이 에디션 내년에 못 쓰잖아. 한정판이기 때문에. 시작해볼게요. Go!
세종이랑 드라잉까지는 전부 다 끝내놨고, 더클리스에서 가장 진짜 엄청 자랑을 했었거든요. 우리 블랙보다 좋다. 이게 자랑인지 모르겠어. 뭔 티키를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만든 블랙보다 훨씬 작업성도 쉽고, 기존의 블랙이 좀 작업성, 아이고 이거 태극기를 관리 안 해 똑바로? 바람 부는 건 어떻게 하나 이거? 바람을 막아야지. 바람을. 그래요. 날 말고. 아. 기존의 블랙이 좀 약간 잔사 남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작업성도 엄청 개선이 되고, 작업 방법도 세 가지나 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SiO2도 20% 함량, 거의 블랙에서 최대치로 이번에는 집어넣었다 그러고, 또 뭐죠? 그 와. TiO2라 해가지고 그 UV 코팅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좀 더 투명한 광택을 잘 보여주는 첨가물? 그런 성분? 네, 다 집어넣었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사용해 볼 건데, 이 디자인도 이번에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우선 디자인이 보면은 애초에 여기 발수와 광택이 아주 좋은 조선 무락스라 써있고, 조선 무락스? 물기 제거가 필요 없는 초강력 코팅 무락스. 그냥 애초에 이것도 태극기 모양이구나. 75주년에 되게 올드스쿨하게 디자인을 잘 뽑아냈어요. 이번에도 솔직히 그 더클래스가 매년 이렇게 그 에디션을 만들어 오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디자인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때 슬릭 에디션, 뭐 그 블랙 슬릭 에디션, 작년 때 그랬는데, 솔직히 글쎄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주 이렇게 달라진 디자인이나 뭐. 근데 지금 이번 거는 확실히 좀 신경 쓴 게 보입니다. 이 디자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호랑이야. 이 호랑이. 아, 호랑이. 호랑이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 역사가 또 있잖아 이게. 네. 간략하게 뭐 설명을 또 드리자면은, 아, 이 전래동화에서부터 이 호랑이 이야기가 많고, 단군 때부터 내려오지. 우리에게는 되게 친근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과거에는 신으로, 정말 신으로 섬겼을 정도로, 신적인 동물이라 섬겼을 정도로 호랑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동물 중 하나? 한 명? 한 명이에요 할 뻔했네. 한 명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런 동물을 일제강점기 때 이 일본 군들이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놈들이, 그렇지. 놈들이 와가지고 이 호랑이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 호랑이가 1921년에 멸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길을 죽인다. 그리고 그 토지 개발에 좀 뭐 필요하다라면서 이제 사냥하는 조선총독부를 또 만들어가지고 사냥을 했다고 해요. 뭐 가죽도 많이 가져갔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사이가 안 좋은데, 거기서도 아직까지도 호랑이들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죠, 일본 정부에서. 아, 못된 놈들. 아, 진짜. 니랑 다를 게 뭐야 도대체? 나 왜 그렇게 비교하면 어떡하냐. 아무튼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요. 자, 쉐키쉐키 흔들어주고. 아, 이거 실링이 있네. 아, 참. 우리 선생님 전문이라. 자, 트리거를 꽂기 전에 이 제품은 바로 그냥 건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물이랑 1대1로 희석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딱 정확히 맞출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전문이시죠? 난 이런 거 안 보고 맞추지, 보통. 아, 참 맞다. 지금 되게 집중해서 보시는데? 저 먼 산 보고 있는 거예요. 먼 산? 어. 이 산이 있었나? 다 건물밖에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물이랑 희석을 해서, 미안해요. 쳤네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건식 원액으로도 사용을 해봅시다. 어떤 게 얼마나 더 작업성, 건식 먼저 사용을 해봅시다. 그리고 구성품 중에 이 두 타월은 들어가 있는데, 이 타월은 도저히 못 쓰겠네요. 차마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고이 모셔두고, 다른 타월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경건하게. 이 버핀 타월 나름 질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털 달린 버핀 타월이랑. 자, 한번 잡아주세요. 아, 기존 블랙하고 색깔은 똑같다. 이게 근데 향이 달라요. 조금 더 향기로운 향이 나요. 원래는 겁나 휘발유 같은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진짜 얼핏 맡으면은 냄새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느낄 정도? 블랙은 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뿌려볼게요. 그렇구나. 확실히 잘 날리네. 잘 날리네. 그러네. 거의 슬릭 에디션 수준으로 잘 날리는데? 근데 피맛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바르자마자 일단 느낌은 바로 글로시해지는 느낌이 바로 나요. 딱 더클래스틱한 광도가 확실히. 저 트렁크 가서 한번 좀 쏴볼까? 트렁크요, 트렁크? 좀 여기는 좀 많이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잠시만요. 네. 제가 할 거예요. 아, 그래요? 펴발림, 발림성도 많이 개선했네요. 그전에 좀 뻑뻑함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잔사가 안 난다, 진짜. 근데 진짜 괜찮네.
그래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씨가 36도 정도 나와요. 그 열동 현상 있을 그때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그렇죠. 근데 확실히 SiO2가 원래 열이나 습도 때문에 뿌리면 그 거뭇거뭇한 그 검정 색깔 게임이 나올 때가 있어요. SiO2 코팅제가 SiO2가 많이 들어간 코팅제에는. 근데 그 거뭇거뭇한 현상도 보이지는 않아요. 원래 얼룩지듯 검정 그 연필심 같이 거뭇거뭇거리는 게 남거든요. 그것도 아직 이거 안 남네. 지금 장갑을 끼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타월 위로도 느껴지는 이 슬립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좀 전체적인 피막감, 그러니까 입혀졌을 때 느낌이 나는 그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다. 확실히 쨍쨍해졌네. 확실히 쨍쨍해져요. 쨍해졌었지 여기가. 물이랑 희석된 거에서 딱히 불순물이나 이런 거, 또 분리되는 층이나 이런 거는 딱 보이지는 않아요. 아 이쪽 보고 왜 그러죠?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좀 더 많이 뿌려봐도 되겠지, 그러면? 희석을 했으니까. 너무 많이 했나요? 아니야, 여기서 한번 해보지 뭐. 얘는 작업성이 더 심해졌네. 근데 확실히, 얘는 스치면 버핑이네. 없네? 잔사가 없네? 한 번 갔는데 잔사가 없네. 트렁크 빼고 여기가 아까 원액이었으니까. 네. 1대1로 섞인 걸로만 전부 다 작업해볼게요. 나머지 아까 트렁크는 원액, 그 다음 여기 반은 원액,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응? 얘는 안 쓰고. 희석된 걸로만? 희석된 걸로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일단 더 클래스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속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블렛은 지속력이 30일이에요. 그래서 24,100분의 시간을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조선무락스는 지속력이 50일입니다. 50일. 근데 1대1로 섞으면 그보다는 좀 더 약할 수는 있다. 대신 작업성이 굉장히 수점이 잘 맞춰져 있고 퍼포먼스 상에는 절대 알아볼 수 없을 거다. 거의 동일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걸로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희석을 하나 원액을 사용하나 퍼포먼스 참 이거 두 번 정도 많이 좀 아껴서 써봅시다. 떡상 말고.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껴들어요? 아니 좀 나도 해보게. 왜? 그럼 나 뭐 하라고? 블렛 왁스처럼 똑같이 크롬이나 도장면, 유리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렛을 기반으로 하고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모든 부위에 또 사용이 가능하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딱 바르는 순간에 글로시즘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건 확실히 원액이 좀 더 효과를 준대. 이건 작업성이라 시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선생님 해보실래요? 네네 좀 뿌려주세요. 카메라 등 좀 높여. 아 예. 방송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됐나요? 저 잘 나오나요? 아, 그럼 동그를 막으면 어떡해요? 아 참. 아니 잘 나오면... 나온 게 네가 좀. 아니 여기서 어떻게 더 잘 나오냐. 그래. 정말 진짜 못 살아. 진짜 너 방송을 그렇게 몰라. 어떻게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야? 아 말하는 동안 다 닦았지. 딴 데로 가자. 넘어가. 넘어가. 확실히 이게 버핑 타월로 좀 쭉 만져보면은 타월에서 나는 슬립감은 좋아요. 물론 습해서 제 손이 좀 그래서 슬립감이 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슬립감이 있긴 합니다. 기존 블렛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슬릭 에디션 있잖아요. 슬립감에 좀 초점 맞춘 아이템 그거보다 좀 낫습니다. 딱 중간에 잡았네요. 아주 중간이라고 보기 좀 그래요. 솔직히 슬립감으로 따지면 한 10점 만점 중 한 2점? 그냥 이렇게 만지다가 네가 슬립감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 우와 엄청 좋구나까지는 아니구나. 있긴 있구나 이런 느낌? 타이어 하셔야죠. 타이어 아차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외부 전체적으로만 내부는 빼고 외부 전체 세정 코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타이어를 보세요. 타이어가 진짜 이쁘던데 마지막 제품 마지막 제품. 이게 햇빛에 보면 더 이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되게 그 무드등 밑에 나도 되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괜찮겠다. 애초에 지금 이번에 나온 에디션 자체가 사실 세차 좋아하시고 좀 에디션 모으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제 생각이지만은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뻐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거 아니야? 좀 이게 흔들어서 섞어야 되는데 조금 그렇게 하기 좀 미안해지네. 안 흔들면 안 돼요? 흔든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지? 아마 뭐
섞이는 거, 섞이는 것도 감성 있네. 아, 좀 파란색이 되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예,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씨. 이 제품이 보면은 약간 낭창낭창 거릴 정도로 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갖다가 만약에 흘리면 흘릴 정도로 아 아까워. 어 좋아요. 아직까지 느낌만 봐서는 맨 처음에 약간 물 또 이렇게 됐네. 약간 물성인데 눈으로 보면 생각보다 빨리 굳어가는 느낌은 확실히 좋아요. 한번 잡아주세요. 광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런 진한 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해 진해. 괜찮다 괜찮아. 어, 좋아요. 이 정도면. 지금 이제 그 세차를 다 끝내고서 광도 영상을 미리 찍으러 왔는데 이게 진짜 좀 물건이긴 한가 봐요. 확실히 광도 영상 촬영하다가 이거 중단하고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쪽 면은 지금 광도가 굉장히 좋아서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차가 이 차는 원래 아까 보셨듯이 약간 무슨 느낌이랄까? 남색? 남색깔? 남색 느낌에 좀 가깝거든요. 응? 그리고 본넷으로 가보면 확실히 일단 리플렉싱이 좋아서 구름을 다 비추고 있고 진짜 좀 놀라운 거는 이쪽이었어요. 지금 이쪽이 이게 밭이 있어요. 밭이 그러니까 빛반사를 좀 잘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녹색깔 느낌이 납니다. 청록색깔 빛이란 말이죠. 좀 멀리서 이거 우리가 그림자가 없이 봐야 된다고. 오 이거 진짜 좀 신기하네요. 오 진짜 신기해요 이거. 아 그만큼 확실히 코팅제가 조금 전보다 좀 더 더 좋아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 어떻게 분리되냐 했더니 무성하고 수성하고 동시에 합쳐져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층이 분리가 되는 거고 그 두 개 다 굉장히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게 100mm밖에 양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장점은 지속력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광도가 굉장히 오래 갈 거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네요. 제조사에서는 아 수성과 유성이 합쳐진 그런 그런 제품이 있었나요? 없었지. 우선은 마저 광도 영상 찍고 물 뿌리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야 싸가지 없기 이 새끼야. 그 눈을 물을 뿌리려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혹시 이 안에서 또 검정색 느낌이 납니다. 햇빛을 받아서 이게 색이 변하는 게 되게 그렇지 해서 어떻게 광도는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 날광만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더클래스는 그랬던 것 같아요. 데니스 때도 짙은 걸 먼저 보여줬거든요, 항상. 그리고 글루시아미 항상 보여줬는데 딱 그 느낌입니다. 일단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지, 비딩이 얼마나 이쁠지 궁금하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SiO2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은 경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코팅제가 굳는 시간이요. 근데 아까 TiO2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개가 합쳐진 이유 중 하나가 또 이 경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자외선을 직접 맞고 있을 때는 완전 경화까지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 서늘한 이런 그늘 밑에서는 이제 최소 3시간 정도. 그래서 좀 신기하죠. 하루 경화, 이틀 경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거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경화가 돼서 비를 맞거나 아니면 뭐 아니 하여튼 코팅층이 튼튼한데 비를 바로 맞을 수 있다는 건 좀 장점이에요. 햇빛 밑에서 뭐 코팅이 이런... 튼튼하고 방어성 길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다 좋다. 다 좋은 좀 그쪽으로 많이 좀 초점이 잘 맞춰 있긴 하네. 진짜 잘 만들. 그래서 블랙보다 낫다고 하나 봐요. 오 진짜 성능이 물을 뿌려봅시다. 이게 제일 궁금하니까 퍼포먼스까지 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아직까지 말로만 봤을 때는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퍼포먼스까지 괜찮으면은 싸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세요. 차에게 퍼포 비딩을 봐봐. 이 비딩을 봐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너한테 싸서 각폭 해가지고 각폭 꺾이지 않아요. 원액을 먼저 뿌려볼게요.
더클래스가 원래는 이렇게까지 비딩이 이게 110도 바이스박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더클래스는 비딩하면 원래 좀 큼지막큼지막해서 슈팅 쪽을 좀 더 시점에 잘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 초벌스 타입으로 나온 거 같네. 촘촘한 비딩들도 되게 많이 보여. 그니까 와, 확실히 기존이랑 조금 달라졌다는 거 눈에 보여요. 그리고 아, 그 전 것도 좋았는데 솔직히 그 튕겨내는 게 더클래스 틱한 게 있고 마프라 틱한 게 있어요. 그 브랜드마다 특유의 감성이 있지. 그 퍼포먼스가 솔직히 좀 달라. 너무 변태 같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이쪽도 싸볼게요. 그 희석했던 곳. 네. 이쪽이 더 시팅이 좋아 보이지? 그렇지 않냐? 이쪽이 물을 이쪽이 물들이 더 뭉쳐가지고 이쪽은 내가 해서 그렇구나. 아 그러네. 원액도 선생님이 했어요. 둘 다. 제가 했어요? 네. 뭐 어디 말도 안 되는 트렁크 쪽도 원액이 발려 있으니까 트렁크 쪽 원액을 보고 옆면은 또 1:1 희석된 제품을 받았거든요. 트렁크 갖다 옆면으로 가볼게요. 근데 근데 진짜 좀 솔직히 아니야 저기까지만 싸보고 이게 아 그래 그래 원액을 쓸 필요 없겠는데요? 아니 구분 안 돼? 이 정도면 진짜로 이게 퍼포먼스가 거의 구분이 안 가니까 이 작업을 좀 더 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1:1로 그냥 섞어서 작업을 하시고 날씨에 따라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에 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늘 뜨거운 날이다 하면 원액을 가급적 피해주고 내가 좀 그나마 오늘 좀 선선하다 새벽에 하고 있다 나 지금 뭐 세차할 때 뭐 큰 무리 안 된다 하면은 좀 더 강력한 어차피 이 두 개가 계속 레이어링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거 1:1까지 희석해서 팔면은? 엄청, 그거네요. 1L 나오는 거네요. 이거 제품이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에디션 해가지고 한정판으로 말고 계속 판매를 하면은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더클래스 에디션은 항상 그 햄에 딱 한 번만 팔고서 안 팔아요. 그니까. 더 안 나와. 그게 약간 이 희귀성이 있긴 하단 말이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조선무락스가, 조선무락스를 블렛이라고 보기엔 이젠 이름이 좀 거부감이 든다. 정정해야 돼. 조선무락스로. 이 조선무락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맨 마지막이 습식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드라잉만 해줘도 코팅이 또다시 입혀져요. 이렇게 문대문대 하지. 그래도 오늘 진짜 작업성이 많이 늦었구나. 괜찮다. 한 번만 살짝 한 건데. 코팅 친구이라 더 그런가? 문대문대 좀 해서 좀 깔끔하게 저 됐다. 네. 이게 이래가지고 1:1로도 사용이 가능한가 봐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찾아서 코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파리그 에디션을 사용을 해봤는데 기존 제품이랑 크게 다를 것 없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했거든요. 물론 프리어시하고 중성은 애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를 것 없다라고. 근데 그 케이스 감성을 좀 더 거기다가 좀 채워 넣어줬고 타이어 드레싱 같은 경우는 유성수성 합친 거랑 그 태극기 모양 타월 그것도 디자인이 솔직히 진짜 이뻤고 진짜 이뻤어. 이 광도나 솔직히 작업성 그리고 일단 그 감성을 더클래스가 디자인을 새로 뽑았나? 왜? 그리고 블랙 타이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많이 쇼크였어요. 더클래스 제 생각에 더클래스 역사상 가장 이제 그 어려웠던 난제거리 그 작업성 그걸 좀 해결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뭐 본인 임무로 항상 뭐 저희한테 뭔가
뭐 얘기할 때는 다 좋다 좋다 얘기하지만 본인 제품은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블랙홀 죽이고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 좋네요 진짜. 그리고 솔직히 에디션은 그냥 소장 가치가 좀 더 있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구하고 이제 좀 진열해 놓는 맛도 솔직히 있고요. 그 다음 에디션은 모으시는 분들에게도 즐거운 취미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성능까지 좋아버리면은 솔직히 추가 용량 제품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리필용 제품이라든지. 솔직히 그 타이어 아까 그 마스카라 그거 있잖아요. 그거 못 써요 그거. 저 이뻐서 그거 어떻게 써. 그러니까 그거 못 써요. 너무 과했어 디자인이. 너무 이뻤어 그거. 제 생각에는 이 소장 가치도 있고 사용했을 때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이 세트의 가격이 어떻게 69,900원. 69,900원. 7만원이 좀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버킷까지 하나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납품을 받지 못해가지고 구매를 해오진 못했어요. 근데 버킷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면으로 따졌을 때는 815 이 에디션이 가성비 진짜 죽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소장 가치가 있잖아. 이번에 홍보를 좀 돕게 된 이유는 뭐 과거에 이제 세알람 이제 뭐 봉사활동할 더클래스에서도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이 제품 판매 금액이 경남보훈청이죠? 경남보훈청. 보훈청에 우리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뜻이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그 과거 8.15 때도 계속 기부 행사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클래스랑 세알람이 같이 또 기부 활동을 한번 하러 갈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총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그 소식은 또 전달을 해드릴게요. 올해 이 광복절에는 제품이 이렇게 이쁘고 성능이 좋게 만들었는데 이제 또 내년에는 또 어떨 만큼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려고 더 발전을 해야지. 더클래스 더 일해야지 이제. 더 열심히 하시겠지? 아 그리고 참고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 더클래스가 이제 해외로 수출이 나갑니다. 박수. 진짜. 근데 제 생각에는 국내 소비자한테 많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클래스도 항상 소비자랑 소통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15 광복절 더클래스 에디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또 좋은 새차 리뷰로 새차 용품 리뷰로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아 괜찮아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광도 영상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라고 하려고. 안녕. 저 버릇 없는 놈 저기.